다들 페난의 지향 제주원 뉴스다. 4.3 희생자 증광 유족 증 수령자가 발급 3개월 만이 8,000명이 넘어섰진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발급을 시작하여 지난 돌고장 8,500여 명신 뒤 4.3 희생자 증광 유족 증을 전달하였진 고람신계 마심. 4.3 희생자 증광 유족 증이 이심인 제주항공 항공료관 공영주차장 요금이 최대 50% 감면되고 공영관광지 입장료도 면제된 데 허염수다. 경원한 안조고장 4.3 희생자 증광 유족 증을 받지 못한 분들일랑 시간 나는 대로 읍면동을 초장 신청어민 된대냄시란 혼자들 신청하십사예. 제주 지역 공무원 인건비가 소년소 시에 1천억 여원이 넘게 늘어났진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시한 너문의 결산 지방재정을 보나냥 공무원 인건비가 5,500억 여원으로 4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1,200억 여원이 는 거라 마심. 너문의 말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냥 8,800여 명인 뒤 이 시정은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26%가량이 는 거랜 고람신계 마심. 제주도가 곧는 걸 보난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공무원 근속연수도 늘어나멍 인건비도 늘어난 거랜 햄신계 마심.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 지하수도 오염원인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점진 허염수다. 제주연구원이 곧는 걸 보나냥 동부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최근 5년 소시 질산성 질소 농도 수치가 막 높아점된 햄신계 마심. 특히 구좌읍 해발 200m 이하 저지대는 양 질산성 농도가 리터당 6mg에 육박하연에 똔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아된 고람수다. 연구원은 토양층이 얄루운 구좌 지역에 비료를 하형 삐어분 안에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진 것 함께 넘어 비료 살포 제한 구역 지정 곳 등 오염원 관리를 시급히 해사되겐 햄신계 마심. 2년째 중단해난 제주 헬스케어 타운 공소가 곧 재개할 거랜 고람수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사업자인 녹지그룹에서 너문돌 30일자로 국내 시공사 세밭길에 밀린 공소대금을 몬땅 물었잼 마심. 녹지그룹은 헬스케어 타운에 조성될 호텔과 상업시설 잔여 공소를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를 다시 시작하겐 고람수다. 헬스케어 타운 공소는 지난 2017년 8월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정책으로 2년 넘게 실이 2단계 공소가 중단되어 난 마신게. 한라산 탐방로가 등반객들 때문에 훼손이 되어 침식이 막 심하게 되엄진 고람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한라산 탐방로를 대상으로 250m 구간 안내 훼손 빈도를 조사하신 뒤야 돈내코강 성판악 등 모든 코스에서 침식 현상이 나타났진 허염신계 마심. 이런 침식 현상은 탐방객들 따문이랜 햄신 뒤야 탐방객들이 늘어가난 지질도 배너고 식생도 훼손되연근에 침식도 조연이 되는 거랜 고람신계 마심. 경허여분한 제주도에선 지질자원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탐방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겐 고람수다. 양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강과에 속하는 열의 살이 풀을 말합니다. 8월 추석 즈음 해가지고 적자석에 꽃차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나물로 묻혀 차례상에 올리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양해에 해당합니다. 이걸 왜 양해라고 했나요? 한자말 양하인 때문에 양하의 희읗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하인 경우가 그 희읗음이 탈락하고 양아에서 양해가 된 겁니다. 양해 간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양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에서 나온 적자색의 꽃차례를 양해 간 또는 양해 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줄여서 양해라고 합니다. 옛 문헌에 보면 그 꽃차례를 양학근 그래서 양학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장에는 양하의 줄기다 그래서 가을에 따서 장하
강아지를 만들면 아주 맛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하라고 하는 그것은 식물 동안에 따르면 한국의 남쪽 지방,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라든가 전라남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 주변 해역에 메일러장이 만들어져 어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잖아요, 염수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곧는 걸 보난 양, 올 2분기 제주 지역 일반 해면 어업 생산량은 13,000여 톤으로 너무네 곧든 기간에 비하여 11.5%나 늘어났잼 마신 게. 경원디 어업 생산량이 는것 중에는 양, 특별하게 매일 생산량이 9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진로 하고 양, 각재기류도 3배 가차이 늘었잼 햄신 게 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11월 고장 3개월 동안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나염수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최근 3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취득한 농지 소만 2천여 필지 5,700여 헥타르를 냄수다. 제주도는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방치하거나 휴경 또는 불법 소항이 적발이 되민 청문을 거친 근에 농지 처분을 허캔 고람수다. 경원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고장 실시한 특별조사에선 농지 7,500여 필지에서 위법 소항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 9억 소천만 원이 부과되났진 고람신계 마심. 제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둔 근에 오는 11일 고장 대대적인 도로시설물 정비에 들어간된 고람수다. 우선 도로변을 홍시 돌아보멍, 포트홀광, 파손된 도로, 인도블럭 등을 집중적으로 보수하겐 고람신게 마심. 고장 신고가 들어온 가로등광, 보안등도 이번 주 안이 몬딱 수리하겐 고람신한 잘들 살펴봅사에. 경호국 제주시에선 넘은돌 26일부터 읍면 지역에 풀배기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변 환경정비를 추진허염쨘 고람신게 마심. 요소시 A형 간염 환자가 막 늘었잰 허염수다. 제주보건소가 곧는 걸 보나냥 올해 8월 말 기준해영 A형 간염 환자 시정은 쉬운 혼맹으로 너무네보다 2배 가차이 늘었잰 햄신게 마심. 경호국 양 제주시 지역 감염 환자 35명 중 94%인 30명은 20대부터 40대 고장 연령층이 된 고랑근에 더 걱정되염신게 마심. 보건소는 감염에 걸리지 않여진 어민 팽소에 손도 잘 씻히고 음식도 잘 이격 먹고 위생수칙도 잘 지켜고 예방 백신도 접종해서 헌된 고람신한 우리 잘들 지켜게 마심.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크다 편한들 러십사에. 맨날 메태이 걸련 이 방아뚜를 만들어 놔시라네. 우리 마을로 굴려옵시다. 넘어가는 소리로구나.